이거 맞아. 이거 초록이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정거는? 나 집에 갈래. ESTJ가 엄마가 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네. 짠! 우와. 내가 너무 막히고 있나? 기차? 키키 지금 어디 갈까요? 어디게요? 바로 송대구역입니다. 위키드족이 진짜 전국으로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사신다면 키키가 시간 내서 괜찮을 때 한번 올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키즈 시리즈 중 가장 멀리 와봤는데요. 여기서도 택시로 한 1시간 타고 왔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가장 헤매는 게 뭐야? 요리예요, 요리. 그죠? 나는 그냥 시켜 먹으면 돼. 우리 애는 뭐 먹을 것인가? 엄청 고민하잖아요. 요리 전문가예요. 아이 식단 전문가입니다. 32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베리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베리밥상이라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유아식단 진짜 헤맬 때 이 계정 쭉 보시면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강추. 왜 대구에 살게 되셨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대구에 산 게 아닌데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꿈이랑 경주의 중간점을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그럼 신축인가요? 완전 신축. 처음 얻은 거. 그러면은 여기를 전세로 오신 건가요? 전세로. 아, 전세로. 여기가 지금 한 34평 정도 되고요. 네, 33평. 33평. 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전세가? 여기는 지금 2억 7천. 2억 7천. 네. 너무 좋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2억 7천에 전세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어때요? 좀 경주랑 비교해서 애 키우기에는? 경주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야 됐었는데 거의 다 근처에 있으니까 30분 내로 다 갈 수 있다는 점. 뭐 예를 들면 키즈카페, 뭐 네. 대형마트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그리고 박물관, 전시 이런 거 체험하는 점도 많고 애기를 위해서 좀 지어진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네. 괜찮으세요, 그래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제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괜찮고 그래 그래 무슨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까지도.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남편하고의 그 밸런스가 다들 다르잖아요. 여기는 약간 남편분께서 자영업을 하시니까 또 자영업을 하시려는 이 베리맘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고 네. 지금 물 탈 때다 해가지고 같이 힘을 딱 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막 촬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랬을 때라 아기를 시어머니가 그때 10분 거리에 사셨거든요. 경주에 네. 10분 거리에 네. 어머님이 봐주시고 아. 남편이 이제 아기 봐주면 이제 어머님이 가게 봐주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 남편이 저 밀어주기로 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 남편이 밀어주기로 한 그 결정의 과정도 또 나름 스토리가 길 것 같은데 2부에서 다뤄볼게요. 왜냐면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야. 어떤 꿀템들이 있는지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막 그런 것들을 보려고 온 건데 수납이나 정리에 대한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꿀팁이 있는 것 같아. 이따가 나눠주시는 꿀팁들이 사실 앞으로는 너무 바빠져가지고 못 볼 꿀팁들이 될 거예요. 제가 많이 긁어갈게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은 한번 쭉 볼게요. 네. 와 베리맘님 진짜 너무 깨끗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긴요 원래 깨끗한 집이에요. 원래 제가 보면은 그래도 눈치를 딱 찰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와서 치워놓는 집이 있는 반면에 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자기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에요. 치우는 거 진짜 좋아하시죠? 네. 그쵸? 원래 조금 정리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정리가 돼야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MBTI가? ESTJ. 아, 어,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 저희가 이제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제 눈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 어항이에요. 이건 뭐 키우는 거예요? 저두께라고 네. 계속 이제 책을 보고 이제 막 특징을 설명하면서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물고기는요? 새우 네. 키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저거 빨간 애들이. 네. 새우예요? 네, 빨간색이다, 새우. 아, 얘네가 새우래요.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키우면은 좀 다현이가 좀 책임감 있게 물도 가려고 하고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키우자고 했으니까? 네네. 물 가는 것도 같이 하고 새우는 이제 관심이 없지만 새우야 안녕 하면서 아침에 인사하고 너무 좋다. 이제 놀아준다고 자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강추죠? 애기 정서에도 좋고 그리고 어떤 것을 책임을 진다는 것에 그쵸. 애가 조금 맞아 맞아. 소록이랑 요즘에 막 고양이 키우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조금 더 맞아요. 책임감이 더 많이 맞아요. 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새우나 이 친구들은 그래도 정해진 한정된 장소에만 있으니까 맞아,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책도 책이지만 여기에 지금 다 장난감인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장난감 둘. 이거 아니 주니어까지 쓰겠다. 네, 그렇다고 하다. 아니면 나중에는 무슨 서랍으로 따로 쓴다고. 어떤 장난감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네. 동물들이 있어요.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이거 여기는 이제 미술. 또 좋아해서 아. 뭐 그림을 잔뜩 그려요.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왔는데 정리를 분명히 했는데. 네, 아니 이 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어질러졌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이것도 너무 깨끗하게 정리된 건데. 아, 자동차. 아 자동차. 네. 자동차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얘. 아 이런 게 재밌으신 분이구나. 아 자동차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회전책장도 되게 특이하고 좋다. 이... 회전 책장이에요? 네, 회전 오. 책장인데 이게 회전이 고정돼서 되지 않고 직접 돌려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돌려야 돼? 회전이긴 회전인데. 알고 사신 거예요? 몰랐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회전하나 얘가?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이거 회전은 회전인데 이제 제가 생각한 회전은 아니었던.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회전이 아니네. 네. 여기서 요즘에 32개월 대리가 잘 보는 건 뭐예요? 이 책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어디 거예요? 이거는 비룡소. 비룡소인데 우리 초록이 요즘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어. 초록이가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잠깐 이거 비룡소는 어떻게 다루는지 좀 볼게요. 32개월도 그래요? 네. 아, 주장도 엄청 세고. 엄청 세고. 예. 모든 게 다 아니래요. 맞아. 화가 났어. 다 짜증나. 맞아. 다 짜증나. 이거 맞아. 이거 초록이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 똑같아. 우리 10가지 세워볼까? 모든 책에서 똑같아. 후한 네. 숨 쉬는 거. 그림체도 좋고 귀엽다. 비룡소는 이렇게 다룹니다. 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목은 이게 더 자극적인데 이 아이가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죠. 우울하고 그래서 아빠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피자로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반죽한다고 막 눕혀놓고 막 주물주물 마사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결국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엄마 지금 나 화났어 하면서 나 피자 만들어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괜찮다. 저도 비룡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은 이렇게 약간 전집으로 좀 사주시는 편이에요? 낙권으로 사려고 했었는데 책을 사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다 보거든요. 다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 같고 읽었으면 좋겠는 것 같고 제가 읽어도 재밌더라고요. 아. 빠짐없이 다 읽어보신다는 게 뭘 빠짐없이 다 책을 다 읽어보고 구매를 전권을? 네. 나 집에 갈래. 나 약간 무서워 여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네, 되는구나. 그죠? 아 근데 그럴 시간이 없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것도 저희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 그치 그치 네. 책임감 있게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이 집도 TV가 없습니다. TV를 안 두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면 치우셨나요? 잘 안 보여주기도 했었고 관심이 없어서 아 그렇게 되면 그냥 안방으로 우리가 TV를 치우고 이제 여기서는 아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만들자 해서 TV를 안방으로 치우게 됐어요. 아 TV 안방에 있구나. 네. 여기 소파도 없어요 그죠? 소파가 있었던 이유가 TV를 보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있으니까 계속 눕게 되는 거예요. 아 맞네. 그래서 저기 이제 수유의자였거든요. 아 동생이 네. 사준 수유의자에 그냥 저걸로 해서 같이 저기 앉아서 책 보고 네. 뭐 칠판도 이렇게 놓으셨구나. 이것도 네. 잘 써요? 어때요? 엄청 잘 써요. 진짜요? 네, 이거를 사기 전에 조금 네. 저렴한 벽에 네. 붙이는 거를 해서 썼었는데 너무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이제 이걸로 아침에 일부러 제가 안 지웠는데 가베도 엄청 많이 붙이고 바닷속에 갔다 왔대요. 네. 그러면서 소개하고. 아 이게 다 원래는 거실이 없었는데 거실 나오게 된 거네요. TV랑 네, 소파를 치우면서. 네. 그러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정말 더 놀 게 많아졌다. 네, 맞아요. 그러면 거실을 정말 되게 미니멀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사실 정말 후다닥 다 봤어요, 지금 벌써. 아.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아이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아이 방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 달라요. ESTJ가 엄마가 되면 이런 방이 생기는군요. 짠! 와! 우와! 여기 제가 온다고 해서 뭐 약간 새로 사시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 없죠? 네. 없으실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예쁘다. 애가 너무 만족하겠다 이거. 엄청 좋아해 여기서 노는 거를.
자기만의 그런 공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생각에 들어와서 막 놀고 막 맞아. 친구들 오면 여기 초대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엄마 다현이 방에 초대해 줄게 올래? 이렇게 해서 하고 오늘은 무슨 놀이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같이 아 그래 좋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정리하자 네. 이렇게 또 같이 제자리에 정리를 하고 그럼 혹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공간 네. 분리하고 네. 철학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이만의 공간이 사실은 온전히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방이지만 사실 뭐 육아 용품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한 내 공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작지만 이렇게 나눠서 놀 수 있는 곳에서는 놀고 자는 곳에서는 자고 책을 또 주로 읽는 거실에서는 또 거실에서 자고 확실히 엄마가 부엌 쪽으로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이 부엌도 굉장히 좀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요거 때 요만큼 있거든요. 요만큼 여기까지만. 네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요. 이렇게 제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자기 도구 들고 와서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하거든요. 표현이 풍부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면 항상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많이 묻더라고요. 아 물어요?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주면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그 진짜요? 그 재료를 꺼내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때 진짜 많이 알아봤을 것 같아. 맞아요. ESTJ니까. 네. 그럼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피에스타 건데, 진짜 많은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고, 대부분 이제 네. 싱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만 들어있는데 맞아.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니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있는 거 샀거든요. 여기 서서 애가 그럼 뚝딱뚝딱 다 네, 하겠네요. 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다. 다현이가 영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여기는 이제 블록놀이 플러스 보드게임 같은 거. 네. 어떤 보드게임 좋아해요? 누가 많이 먹냐인데요. 네. 이거를 샀던 이유는 아이가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는 보라색 개구리인데 나도 많이 먹고 싶은데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많이 먹고 싶다 배가 고픈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래 그럼 하나 줄게 하더니 다음에는 막 성급하게 누르지 않고 너도 하나 먹어 나도 하나 먹자 이렇게 이런 걸 또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규칙 때문에 있는 보드게임이에요. 규칙 때문에요? 네. 저 약간 지금 소름 끼치려고 그래.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야 대박.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자기 조절력을 기르기 위한 게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면 이제 그릇에 이 라면 두 개 담고 계란 담고 이렇게 담아서 주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규칙에 따라서 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먹고 싶어요 하면 네.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팬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지만 아이한테 어렵더라고.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우리 뭐 햄버거 만들기처럼. 네, 그죠, 그죠. 네. 재밌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죠. 와, 이게 지금 성공한 보드게임만 남은 거죠.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이런 보드게임 정보는 전 네. 이제 어디서 구하셨는지 또 궁금하네. 이제 보통 이제 인스타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몬테소리 책도 그렇고, 주로 이제 저기도 붙여져 있는 초초쌤이라고. 초초쌤. 네, 그 인스타에서 이제 몬테소리를 하시는 네. 선생님이신데, 네. 책도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상황에선 이런 책을 읽어라? 이런 교과 좋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저 지금 표정 계속 이러고 있어요. 초록이 내가 너무 막 키우고 있나? 라는 갑자기 그런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지금 피카비 팀 다음 편인데요, 이거? 왠지? 네. 옆에는 이제 가베. 저도 잘 갖고 놀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색깔 구분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막 다리도 만들고 이제 뭐 인형들이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쌓아서 성을 만들기도 하고 이 차를 이용해서 가고 공을 굴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좋다. 네. 주로 역할놀이 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팔았다가 케이크 팔았다가 차 샌드위치 이렇게 팔다가 여기서 계산하고 계산 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이제 이해했어요. 그 피카비 대표님도 ESTJ였거든요. 지금 ESTJ들의 이게 특징이네. 이게 놀이 연계를 그냥 자연스럽게 연계해놓으셨네. 어린이집에서 교구를 매달 보내주거든요. 한 달 사용했던 거를. 어린이집에서 개인이 쓰진 않잖아요. 근데 보내주세요. 이제 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 그럼 애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이걸 하나씩? 한 개씩 가지고. 그럼 지금 초록이한테 가장 추천하는 게 있다면? 27개월이면 조금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고
이런 규칙들을 알아나가야 되는 단계니까 이런 것도 놀이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 일단 또 저렴하고 공간 차질 많이 안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같이 만들어 보다가 어,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해서 이걸로 이렇게 또 만들어 보고 거실이랑 여기 아이 방밖에 안 봤지만 지금 아이 방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할 뻔했어. 너무 지금 키즈 카페처럼 무슨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요리하시고 영양소들을 다 제대로 배치하고 이런 거를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랑 연결돼서 공간을 조리하시는 분 같아요. 공간을. 이 침대도 일부러 이렇게 단이 있는 걸 놓으신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저상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몇 개월부터 이거를 쓰셨어요? 애기? 12개월. 12개월부터? 네. 그리고 이제 애가 떨어질 염려도 없는 거죠? 베개를 여기다 놔도? 지금은 이렇게 뒀지만 네. 잘 때는 네, 그렇죠? 안쪽에. 내려서 자요. 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이랑 아, 이거 화장대. 화장대. 여기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아침에 이제 가서 머리 빗고 진짜요? 핀 가지고 와 하면 자기 혼자 막 머리를 빗고 이제 또 청소도 이제 스스로 네. 할 수 있게 뒀거든요. 휴지통도 놨구나. 사실은 우리가 애기한테 뭘 다 해주면서 조금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느리니까 네. 해주면 사실 그게 애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건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더 편해질 거죠. 더 편해져.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와. 이제 아이가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붙이는 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글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고는 창문이지 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르잖아요 네, 아직은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더 쉽게 익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궁금하죠 이제 사람들은 애기 옷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 옷은 네. 끝방에 서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침에 약간 동선이 꼬이지 않아요? 아 네. 보통 옷을 네. 전날에 네. 저녁에 자기 전에 골라요. 아 골라서 네. 그 옷걸이에 걸어놓고 아 이제 여기서 골라 입자 이렇게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계절의 날씨에 따라서 여기 몇 개를 해놔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여기서 옷장 좀 지저분하긴 한데 네. 옷장을 열어서 네. 옷을 이제 본인이 네. 이제 입고 싶은 걸 고를 때가 있어요. 뭐 핑크색 꼭 입을 거야라든지 네. 체육복 같은 거에 구두를 신고 가기도 하고 너무 비가 안 와도 장화를 신고 많은 분들이 보시다가 어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실 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가 지저분하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가 지저분하는 거야? 여기 다 거의 다 있지도 않고 색깔별로 이렇게 채도별로 놓으셨는데 뭐가 지금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 눈이랑 뭐가 다르신 건지 자연맘이 좋아하시는 게 그냥 내추럴 베이지가 네, 맞네. 저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네요. 계속 이 컬러만. 저는 쨍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쨍한 거를 많이 놨거든요. 진짜 엄마 취향이 달라가지고 사계절 옷이 다 여기 담기는 거예요. 애기 네네, 옷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 베리맘의 꿈이 확장되는 곳이죠 여기가. 네. 그렇죠. 주로 여기서 일하는 시간은 퇴근해서 애기가 자면 워라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러 따로 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이거 근데 실제로 놓고서 많이 타세요? 100일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운동 20분, 책 10분, 회소로 정해가지고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해서 선생이랑 남편이랑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어? 네. 읽은 책 중에도 좀 감명 깊었다라는 책 있으면? 박혜란 이적 어머님 네. 이분이 세 개의 책을 쓰셨는데 한 개를 읽고 두 개를 더 샀어요. 아, 처음 물어보면 친구들이 물어보면 저는 이 책들을 다 읽고 나서 아이라는 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자라든 부모는 좋은 토양이 되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생각의 가지를 많이 뻗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을 보면서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다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무엇이 이분을 이제 이렇게 또 잘 정리하게 만드셨을까? 자신이 없으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이 행동을 하기까지 자신이 있어야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맞아요. 분이라 네. 조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도 나. 여기 온 김에 그러면 화장실도 잠깐 볼까요?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저거 폴리? 맞네 옥토넛을 또 좋아해가지고 옥토넛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서는 주로 목욕할 때 쓰고 대부분 쓰는 건 저기 안방 화장실 아기도 네. 거기 있어요? 네네 아 여기는 그러면은 그냥 목욕할 때 그리고 강아지 이것도 이제 아기 앉아서 신으시라고 네 맞아요 스스로 아 좋다 저게 ESTJ들 집 가면 저게 꼭 다 있네 안방을 제가 그럼 네. 들어가봐도 될까요? 네. 아 너무 깔끔하다. 와 그리고 여기 뷰가 너무 좋네요.
탁 트인 것 같아, 이쪽에. 고층이다 보니까. 네. 이 이재를 사신 건가? 네, 이재를 샀어요. 사가지고 TV를 올리신 거죠. 같이 산 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이다. 네. 네.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고, 아기도. 아이도 여기서 생활하고. 네. 아기 유아 변기 이렇게 있고. 네, 이 수건은 이제 스스로. 아, 아기, 그쵸, 그쵸. 이렇게 수건. 맞아. 그러면 이제 대망의 부엌을 또 한번 봐볼까요? 이야, 근데 진짜 너무나 깨끗해요. 여긴 들어올 거야. 여기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 한번 들었겠지? 아, 들어올 거야. 여기는 이제. 아, 또 제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인간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적이지가. 제가 본받을 만한 또 부엌인 것 같아요. 기저귀 휴지통 이렇게 네, 쓰시고 같이. 계시고, 비브로 거. 여기 보면은 이거 동양 매직 거. 네. 오븐을 이걸로 쓰시네요. 네, 이건 이제 결혼할 때 선물. 아, 결혼할 때 선물 받은 거. 당연히 써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에어프라이어를. 아, 네. 다른 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지금 이때까지 세 개를 바꿨는데. 네. 이게 용량이 좀 크고, 손님 초대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용량을 하려니까 이게 또. 진짜 크다. 네. 오. 안에가 꽤 커요, 이게. 오, 그렇네요. 깊이가 있네, 깊이가. 네.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냉장고 열어봐도 됩니까? 아, 냉장고. 네. 네. 냉장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것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아, 뭐예요? 네. 다현이 되고 싶다. 괜찮아, 비교하지 마, 키키야. 너 너만의 장점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